윙크와 초코의 베스트 5. 스스로 불멸자임을 인증하려 화산에 뛰어든 철학자, 운석을 맞고 사망한 장수.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초코, 그것보다 더 황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 뭐? 말이 돼? 죽음 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죽음들을 내가 소개해줄게. 역사 속 황당한 죽음 베스트 5. 5위 대머리 바위. 옛날 어느 날 한 독수리가 거북이를 사냥하고 하늘을 날고 있었어. 독수리는 거북이의 등껍질이 도저히 깨지지 않자 바위에 던져 깨뜨리기로 결심해. 그런데 거북이를 바위에 던졌는데 들리는 건 등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아닌 사람의 비명 소리인 거야. 알고 보니 독수리가 그리스 철학자 아이스킬로스의 대머리를 바위로 착각해 벌어진 사건이지. 아이스킬로스는 머리에 거북이를 맞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꼭 헬멧을 쓰고 다녀야지. 4위 진담 또는 농담. 동진의 총명한 황제였던 사마요는 시간이 흐르며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어. 후궁들과 연회를 연 어느 날 가장 아끼던 후궁 장귀인에게 이런 농담을 했지. 장귀인아, 너는 이제 30살을 넘었으니 궁 밖으로 나가거라. 나는 어린 여자가 좋다. 진담으로 받아들인 장귀인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고 있던 사마요의 얼굴에 두꺼운 이불을 잔뜩 올려 질식사시켰어. 농담도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맞아 맞아. 3위 최초의 우주비행사. 몽상가였던 완후는 늘 별과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리하여 생각해낸 방법이 의자 우주선이지. 의자에 화약 47개를 붙여서 별에 직접 가겠다고 한 거야. 그가 화약을 붙인 의자 우주선에 탑승하고 하인들이 의자에 불을 붙였는데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완후와 의자 우주선은 감쪽같이 사라졌대. 완후는 정말 별에 갔을까? 헐, 별에 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간 거지. 초코, 우리도 가볼래? 2위 가마솥 들기. 진나라의 이대왕 진무왕은 주나라의 도읍 낙양을 찾아갔어. 그곳엔 구정이라 불리는 가마솥이 있었는데 진무왕은 주변의 힘센 자들에게 구정 들기 내기를 제안했지. 힘자랑을 하려 호기롭게 구정을 들고 걷기 시작하는데 구정이 그만 발에 떨어지면서 정강이가 절단되고 진무왕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 그러게 왜 무모한 짓을 했대. 여러분,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약속! 대망의 1위는 무너진 변소. 진나라의 28대 군주 진경공은 불길한 꿈을 꾼 뒤 건강이 나빠졌어. 점쟁이를 불러 추궁하니까 뱃보리를 먹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진경공의 밥상에 햇보리가 올라온 거야. 그걸 본 진경공은 점쟁이가 거짓말을 한 줄 알고 화를 내며 점쟁이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리고 진경공이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드는 순간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 화장실로 향했는데 거사를 치르려는 찰나 변소 바닥이 무너지면서 똥통에 빠졌고 하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땐 알 수 없는 온기와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지. 난 저런 최후는 싫어. 자, 지금까지 역사 속 황당한 죽음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당한 죽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초코 어때? 엄청 멋있지?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는데. 윌크, 너처럼 작은 공룡들 말고 더 크고 센 공룡은 없어? 뭐? 나처럼 센 공룡도 엄청 많거든. 이 공룡들이 살아있었다면 초코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을걸. 세계 최강의 공룡 베스트 5. 2위 카르노타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한 육식공룡으로 백악기 시대에 살았어. 카르노타우루스는 머리 위에 뿔이 달린 게 황소와 비슷해서 고기 먹는 황소라는 별명이 생겼어. 먹잇감을 도끼 같은 턱으로 내려치고 날카로운 이빨로 우적우적 씹어먹지. 저 짧은 앞발로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지? 관절이 없는 앞발에 비해 뒷다리 근육이 강력하대. 그래서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 4위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 아프리카에서 서식했던 공룡으로 둥근 척추뼈 때문에 척추도마뱀이란 별명이 생겨났어. 악어와 닮은 이빨로 먹이를 창처럼 꽂아 고정시킨 뒤 회전하며 먹이를 뜯어먹지. 발톱의 길이도 무려 30cm가 되고 길고 튼튼한 앞다리로 재빠른 물고기나 작은 육식공룡도 순식간에 낚아채.
3위 기가노토사우루스. 백악기 시대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기가노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이란 별명답게 몸 길이는 최대 15m가 나가고 무게는 무려 13톤이나 나가. 20cm에 달하는 이빨은 가늘고 길어서 고기를 찍고 뜯고 맛볼 수 있었지. 저 포악하고 못생긴 공룡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끼쳐. 나도 저렇게 크고 강해지고 싶어. 음? 2위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는 주라기 시대 미국 서부에 서식했던 공룡이야. 알로사우루스의 긴 앞다리는 도망치려는 먹이를 앞다리로 팍 움켜잡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치아가 상어처럼 조밀하고 날카로워서 먹잇감을 쉽게 뜯어먹지. 거대한 두개골, 15cm나 되는 발톱. 이 모든 요소가 알로사우루스를 주라기 시대 최강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게 해줬어. 최상의 포식자라고 하는 알로사우루스가 2위면 1위는 대체 무슨 공룡이야? 대망의 1위는 백악기 시절 최강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나나같이 길고 큰 이빨이 있는데, 이 커다란 이빨로 창처럼 사냥감을 꿰뚫고 와작와작 씹어먹지! 눈이 정면을 향해 있어서 다른 육식공룡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길고 큰 다리와 짧은 몸통, 긴 엉덩이뼈까지 먹이를 민첩하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 티라노사우루스와 동시대 살았던 공룡들은 전부 티라노에게 물고 뜯긴 흔적이 있었고, 티라노끼리 서로 잡아먹은 흔적도 남아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포악한 도마뱀이란 별명답게 공룡계의 폭군이 됐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윌크! 저기! 으아!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공룡 베스트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센 공룡에는 어떤 공룡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호주 산불과 캘리포니아 산불! 이러다가 대형 화재로 지구가 멸망하겠어! 게다가 불규칙한 장마와 태풍, 폭염까지 모두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최악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 최악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베스트 5. 5위 1.5도 상승.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3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더 상승할 거야. 1.5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기후 안전에 도움을 주는 산호초는 사라지고, 폭염으로 인한 화재와 폭우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지. 고작 1.5도만 상승해도 산호초가 죽어가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 4위 메탄 누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수십억 톤의 메탄가스가 누출돼.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배는 더 강력한 화학물질로 지구 기온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지. 뿐만 아니라 적도 주변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최대 40%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 시베리아에서 눈이 녹고 탄저병이 유행한 사례가 있어. 메탄 누출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나다니. 그러면 만약 3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3위 살 수 없는 도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면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에 타는 지역이 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300만 명까지 생기게 돼. 건기가 보다 길어지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일어나며 해안가의 도시가 침수되는 등 사람이 살기 힘든 행성이 돼. 이발소도 침수되고 이제 어떡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2위 식량 부족. 4도가 상승하면 남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해안 침수 피해가 연 3억 명으로 늘어나.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들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며 식량 위기가 매년 찾아오게 되지.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지? 미리미리 음식을 구해야겠어.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거야. 대망의 1위는 인류의 멸망.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8도가 상승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뉴욕, 런던 등 세계 대도시가 침수되고, 중국, 인도 영양권에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게 되지.
또 식량 위기와 자본시장 붕괴로 인해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결국 모든 생물체는 이상기후와 그 영향으로 멸종을 맞이하지. 지구가 정말 기후위기로 멸망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 조리해서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이 있어.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당장 실천해야겠어. 자, 지금까지 최악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베스트5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 꼭 지켜주실 거죠? 약속!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 추워. 추우니까 따뜻한 간식이 먹고 싶잖아. 지갑에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윌크! 어?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은 어때? 값도 싸고 양도 많잖아. 헉! 난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으로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 1,000원으로 사 먹는 겨울 간식 베스트5. 5위 호빵. 호호 불어서 가족과 함께 먹는 호빵. 편의점의 호빵 기계에서 꺼내 먹거나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돌려 먹기도 하고 또 호빵 맛집에서 사 먹을 수 있지. 게다가 1,0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요즘엔 야채 호빵, 피자 호빵, 커리 호빵 등 다양한 맛이 나와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초코,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지. 진정해, 밀크. 4위 어묵. 어묵은 으깬 생선살이랑 밀가루를 뭉치고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야. 단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어묵.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은 몸도 추위도 녹여주지. 요즘엔 오징어 어묵, 어묵 고로케 같은 다양한 어묵이 판매되고 있어. 뭘 먹어야 하지? 또 고민되잖아. 3위 붕어빵. 겉은 바삭한 과자와 안은 달콤한 앙금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엔 제격이지.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은 3개에 1,000원. 단팥 붕어빵을 먹을지 슈크림 붕어빵을 먹을지 고민하고 또 머리부터 먹을지 꼬리부터 먹을지 고민하는 붕어빵이 3위였어. 헉, 어디서부터 먹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2위 군고구마. 겨울 하면 고구마가 빠질 수 없지. 옛날에는 이런 드럼통에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았는데 요즘엔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오븐으로 구워 먹기도 해. 고구마에 김치, 우유, 치즈를 얹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역시 고구마는 구워 먹어야 해. 군고구마 짝꿍 군밤도 있어. 대망의 1위는 호떡! 쫀득쫀득한 식감에 안에는 달콤한 설탕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호떡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어. 포장마차에서 먹는 호떡도 맛있지만 집에서 호떡 믹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이색 호떡집들도 생겼다고 해. 호떡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알 수 있지? 좋아! 호떡을 먼저 먹고 군고구마, 붕어빵, 어묵, 호빵 순으로 날마다 먹어야지! 자, 지금까지 1,000원으로 사 먹는 겨울 간식 베스트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밥을 거르고 간식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